안녕하세요, 글비들 범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일러스트 페어 홍보대사인 아마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부일패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일러스트레이션 행사고요. 아마는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가 만나 서로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함께하게 된 작가님은 무심한하루 작가님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가님의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고 다꾸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컵 마테. 다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다이어리 꾸미기 용품 중에 제일 핫한 걸 뽑으라면은 바로 키스컵 마테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 무심한하루 브랜드가 바로 키스컵 마테 맛집이에요. 통상적으로 키스컷이라고 불리는데 롤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테처럼 말려있는 형태이고 스티커를 하나씩 떼어 쓰는 방식이랍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알파벳 키스컷. 저는 시럽 비비드 라인의 알파벳을 받아봤는데요. 얘네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럽 비비드. 짠, 요렇게 생겼고요. 색감이 진짜 시럽처럼 예쁘고 반투명하면서 테두리가 있어요. 지금 A부터 Z까지 한 패턴을 잘라봤는데요. 이 노트가 A5 사이즈인데 A5가 넘치는 길이의 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알파벳 모음인 IAEO도 4개 이상씩 있어서 구성이 좋아요. 요걸로 요일을 적어볼게요. 다음은 시럽 노랑 주황. 다음은 시럽 하늘 그린. 다음은 시럽 핑크 보라. 다음은 시럽 브라운. 마지막 시럽 할로윈. 이거는 이번 부일패 신상으로 나온 할로윈 시럽 알파벳이에요. 할로윈 컨셉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가오는 10월에 많이 쓸것 같아요. 이렇게 알파벳을 하나씩 써봤는데요. 잘 쓰는 색감들을 두 개씩 묶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꾸할 때 쓰는 스티커 색감이 진짜 다양한데 그때그때 맞춰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데코들 보여드릴게요. 위에 색연필 컨셉 두 개는 색연필로 그린 듯한 그림체여서 귀여운 스티커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크기도 세 가지 정도로 보여서 다양하게 데코해주기 좋아 보여요. 그리고 밑에 두 개는 동그란 모양의 블러 처리된 듯한 색감들인데요. 버블처럼 데코해줄 때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리본 다이컷 마테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색상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던 건데, 이 리본 모양대로 칼선이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본을 포장한 느낌의 다이컷 마테고요. 여기 부분만 잘라서 리본 스티커처럼 써줘도 좋고요. 여기 패턴 부분만 잘라서 마테처럼 사용해줘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신상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무심한 하루에는 다른 예쁜 키스컷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무심한 하루의 키스커트를 활용한 다꾸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하트들, 그리고 분홍색 동그란 키스커트를 데코로 써줬어요. 저는 보통 데코로 많이 써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버블 같은 동그란 키스커트들은 다른 스티커랑 겹쳐서 써주면 투명도가 있어서 입체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 키스컷 써준 건데요. 이게 투명도가 높아서 아예 글씨 위에 올려줬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다이어리가 더 꽉 차 보이는 효과를 내줄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하트 키스컷도 이렇게 글씨 위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다음은 바인더. 이번에 무심한 하루에서 키스컷 전용 바인더와 속지를 제작하셨어요. 이제 키스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풀어서 쓰고 다시 감아놓는 게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바인더에 정리를 해두면 스티커 바인더처럼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정리해볼게요. 키스컷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나눠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소분된 거 여기저기 두거나 대충 모아두는 것보다 훨씬 깔끔히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원래 인생네컷 바인더에 키스컷을 보관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속지 추가를 못하니까 한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정리하면 60 바인더라 속지도 마음대로 추가가 가능하고 위치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장점이라 저도 이걸로 바꿔야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키스컷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인더에 정리하니까 스티커 바인더처럼 보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쉬워서 다꾸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40mm짜리 알파벳 키스컷도 아주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키스컷의 경우에 반투명한 재질이 많아서 앞뒤로 보관할 경우에 디자인이 겹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무지노트나 종이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뒷돼지처럼 넣어주면 훨씬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디자인이 훨씬 잘 보이죠? 그리고 이 바인더에 밴드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편하게 고정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스컷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전용으로 장만하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꾸를 해볼 건데요. 무심한 하루는 키스컷으로도 유명하지만 스티커랑 모조지도 귀엽거든요. 이번 신상 스티커랑 모조지도 같이 활용해서 다꾸를 해볼게요. 이렇게 리본 다이컷을 선물 포장한 듯한 느낌으로 붙여줬어요. 이 스티커가 이번에 가을 컨셉이라서 가을 느낌 나게 한번 다꾸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모조지들. 요 모조지도 3장씩 들어있고요. 이번에 가을 컨셉 실 스티커랑 비슷하게 가을 컨셉 도토리들로 나왔어요. 요것도 너무 귀여워요. 얘도 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기 연두색도 같이 있어서 써줄게요. 알파벳 스티커는 이제 다꾸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통 스티커 한 장에 2,500원 정도 하는 거 생각하면 키스컷으로 구매했을 때는 스티커 한 장에 해당하는 패턴이 거의 20개가 반복이 되니까 가성비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그린이랑 브라운 섞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키스컷 중에 이 색연필 하트. 여기서 어울리는 색을 데코로 넣어줄게요. 그럼 요 정도 해보고 일기를 써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무심한 하루 작가님 신상 보여드리고 다꾸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한 작가님으로 알파벳부터 마테, 스티커, 데코까지 전부 다 익기가 쉽지가 않아서 신기했고요. 무심한 하루 작가님만의 귀여우면서 포근한 느낌으로 예쁘게 완성되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데코를 색연필로 그려주고 있는데 이 색연필 키스컷이랑 잘 어울려서 예뻐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무심한 하루 작가님은 부산 일러스트 페어 C31번 부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보여드린 스티커나 마테 말고도 더 많은 굿즈들이 있으니 인스타그램에서 구경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